남자 상황도 여자 상황과 똑같은 방법으로 피부를 한다. 결코 자연스러운 성과 어플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세상 원장 주창기입니다. 오늘은 남자가 상안검 수술을 하면 부담스러워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상안검과 여자 상안검 수술은 비슷한데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을까요? 여자는 라인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대부분 원합니다. 남자는 속상 정도나 작게 보이는 정도, 요 정도의 쌍꺼풀을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라인이 깊지 않은 쌍꺼풀, 즉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원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연스러운 이 상안검 수술을 하는 데는 핵심적인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또렷하지 않는 쌍꺼풀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남자 상안검의 핵심 테크닉입니다. 여자 상안검 수술과 비슷한 방법으로 남자 상안검을 하면은 어딘지 모르게 아, 저 사람은 수술을 했는데 좀 티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남자분들은 쌍꺼풀이 진하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는 그렇게 대부분의 남성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게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자연스럽게 수술을 하는 방법을 안다면 사실 실질적으로 수술을 했는지 자체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수술을 해야지만 남자 상안검은 만족도가 높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여자 상안검과 똑같은 방법으로 수술을 한다면 결코 자연스러운 쌍꺼풀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냐면은 절개를 해갖고 안검이라는 곳에 암검과 이 진피를 묶어주게 되면은 모든 쌍꺼풀은 또렷하고 진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남자분들한테도 수술을 했는데 저 양반은 티가 너무 많이 나. 인상이 좀 싸나워, 부담스러워 라는 인상을 주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특징이 피부가 두껍고 아무래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한테 쌍꺼풀을 수술을 하게 되면 아주 라인이 부담스럽고 인상은 싸나워지고 그리고 소세지처럼 두껍게 나타나는 이것처럼 아주 보기 싫은 경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다 해결할 수 있어야지만 정말로 자연스러운 쌍꺼풀 나옵니다. 절대 강한 인상이 나오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라인이 완전히 뭐 너무 깊어서 그냥 겉에 보이지 않더라도 뭐 울퉁불퉁한다든지 그냥 조금 뭐 끝만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 남자분들 이렇게 보면은 소세지 되는 경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경험의 차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 수술을 하더라도 이런 점을 꼭 명심하시고 수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재수술을 하다 보면 남자분들도 아, 왜 이렇게 수술을 했을까?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아까 라인이 또렷해지는 이유는 안검과 진피를 다 묶어주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소세지는 이 절개라인 밑에 근육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왜냐? 잘못 제거를 하게 되면 이 쌍꺼풀 라인 밑 피부가 괴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말 경험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염려를 안 합니다. 경험적으로 그것을 많은 경험을 터득해서 수술을 한다면 모든 분이 성공하겠지만은 아직 성형외과가 모든 분이 다 그런 거를 터득하고 수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병원을 선택하셔서 상담할 때도 그런 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실패 없는 상안검 수술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남자 수술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쌍꺼풀이 또렷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깊지 않으면서 그리고 라인이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쌍꺼풀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가 상안검 수술을 하면 부담스러워지는 이유, 여자랑 똑같은 방법으로 수술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아는 병원으로 가십시오. 성공하는 수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세상 원장 주찬기였습니다.